네, 안녕하세요. 헬파티의 최코치입니다. 네, 턱걸이의 마지막 편인 만큼 좀 더 디테일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립은 이 가장 넓게 와이드 그립을 잡고 올라가는 동작인데요. 네, 와이드 그립으로 잡으면 이 광배근의 위쪽 상골에 가장 가까이 부착되어 있는 이 광배근의 끝부분이 발달됩니다. 네, 이 풀업 중에서도 이 동작을 수행하셔야지만 네, 정면에서 볼 때 이 넓어 보이는 몸통을 만들 수 있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설명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네, 이제 모든 턱걸이 동작에서 이 숄더 패킹이라는 양쪽 날개뼈를 모아서 고정시키는 동작을 하셔야 합니다. 반대로 대댕이라는 자세가 있는데 이 대댕이라는 자세는 옆에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몸통을 최대한 쭉 늘리는 동작이고 네 그리고 옆에 보시는 이 숄더 패킹이라는 동작은 이 양쪽 날개뼈를 이 중립 상태에서 고정시키는 동작을 말합니다. 네 이 대드행이라는 자세는 이 전완근 이외에 내 팔근육과 이 모든 등근육이 힘이 풀린 상태로 이완된 상태를 말하며 내 모든 상체 운동하기 전에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스트레칭입니다. 네 이 숄더 패킹 이 팔근육과 등근육에 이완된 상태로 힘이 들어가 있는 자세고 이 자세에서 이완 수축을 반복해야 되는 것이죠. 이 모든 이 손가락 중에서 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기울이면서 새끼손가락 쪽으로 힘을 주시면 이 광배근에 조금 더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. 네, 이 방법은 이 풀업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. 이 랫풀다운이나 벤트 오버로 모든 등근육에서 해당됩니다. 너무 과도하게 꺾지 마시고요. 아주 살짝만 주시면 되세요.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 풀업 턱걸이를 잘 하시려면 매일매일 반복해 주셔야 돼요. 매일매일 하는데도 2주 동안, 3주 동안 계속적으로 하는데도 개수가 늘지 않으면 제가 50분 PT 해드립니다. 진짜 댓글 주세요. 아 그리고 이 피로가 누적돼서 개수가 늘지 않는 걸 수도 있으니 하루 이틀 정도 쉬었다가 하시면 개수가 늘 수도 있습니다. 네 이제 이 초급자부터 상급자까지 알아야 될 내용들, 필요한 정보들 다 소개시켜 드렸고요. 이제 그럼 이 와이드 그립 풀업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네, 와이드 그립으로 풀업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 바보다 꺾여있는 바가 좋습니다. 그래야지 손목에 부담이 적고 아까 말씀드린 이 새끼손가락으로 누르는 자세도 더 잘 나올 겁니다. 네, 이제부터는 이 스트랩을 사용해도 되지만 이 최대한 맨손으로 하려고 하시고요. 광배근에 힘은 있는데 이 팔이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 하시면 그때 가서 스트랩을 사용해주세요. 네, 처음부터 사용해버리는 습관 때문에 이 전완근이 너무 약해져 버립니다. 그리고 세트가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힘이 딸려서 못 올라가 하실 거예요. 네, 그럼 그때부터 이 밴드나 벤치를 이용해서 어시스트 풀업을 하시면 됩니다. 제가 보통 하는 이 풀업 루틴입니다. 네, 가슴을 피며 양쪽 날개뼈는 이 중립 상태 중간이나 아래쪽으로 모아주시고 이 날개뼈가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. 날개뼈는 아래나 중간 쪽으로 가볍게 모아주시고 가슴을 활짝 피며 올라갑니다. 무조건 몸통이 흔들리지 않게 수직 방향으로 올라갑니다. 어거지로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. 그리고 내려올 때는 적당히 천천히 내려옵니다. 너무 느리게 내려오면 이 개수를 못하고 팔만 아플 수가 있고 너무 빠르게 내려오면 어깨 부상이나 광배근의 자극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네, 적당히 천천히 내려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. 운동은 이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는 이 적당한 리듬이 좋아요. 그러니 이 점 유의하시고 계속 연습해주세요. 네, 그럼 이 풀업 상급자 편 끝났고요.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제가 보충해서 한 번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.